시골 할머니 댁에서 재밌게 놀고 할머니와 작별 인사를 하는 자두. 자두네 일행은 기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는데요. 아이들은 진 사람이 간식을 쏘는 가위바위보를 하기로 하고 결과는 자두의 참패로 자두가 대표로 간식을 사오기로 합니다. 앞칸으로 가버린 간식 카트를 쫓아가며 기차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자두. 두 칸쯤 앞으로 나아가자 간식 카트와 다른 손님이 보이는데 자두가 원했던 바나나 우유를 먼저 사버리는 어린 손님. 그것도 재고 물량이 없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어쩔 수 없이 친구들이 먹을 과자만 사서 돌아가려는데 그때 아까 동생이 산 바나나 우유를 먹으라며 권유하는 소년의 누나. 하지만 자두는 그럴 수 없다며 정중히 거절하지만 동생이 심심해하니까 이 우유를 먹으면서 놀다 가라고 합니다. 자두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거기로 가서 같이 놀자고 하는데 여기가 편하다면서 그냥 우유만 가져가라고 하는 여자. 계속되는 권유에 자두는 바나나 우유를 받아가기로 하는데 자두는 우유를 받으며 스친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워서 놀라고 그런 자두를 보며 기분 나쁘게 미소 짓는 여자. 자두는 깜짝 놀라서 불이 나게 친구들이 있는 칸으로 도망가지만 문이 고장 났는지 열리지가 않습니다. 좀 도와달라며 언니를 불러보지만 갑자기 사라진 여자와 소년. 그때 자두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자 성훈이가 데리러 오는데 어떻게 문을 열었냐는 자두의 질문에 그냥 열렸다고 대답합니다. 어느새 해는 저물고 밤이 깊어가지만 계속해서 달리는 기차. 과자를 급하게 먹었는지 갑자기 배가 아픈 자두는 화장실로 가는데 자두가 들어가자 혼자 문이 닫히고 갑자기 불이 꺼지는 화장실. 놀란 자두가 문을 열려고 하지만 문은 또다시 열리질 않습니다. 그때 자두의 머리 위로 원인 모를 한기가 느껴지고 그 순간 문이 열리며 화장실에서 탈출하는 데 성공하는데 갑자기 실내 불이 전부 다 꺼져버린 기차. 똑똑한 성호는 당황하지 않고 비상전화로 기관실에 연락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선 이상한 소리만 들려옵니다. 놀란 아이들은 복도 칸에서 객실로 이동하는데 발 밑에서 뭔가가 느껴진다고 하면서 덜덜 떠는 민지. 그리곤 웬 손 하나가 민지를 좌석 밑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민지가 끌려 들어가지 않게 붙잡고 있는데 자두는 문 밖에 기차 안내원을 보고 도와달라고 소리치지만 순식간에 모습을 바꾸며 다가오는 안내원의 모습을 한 귀신. 그 모습을 본 돌돌이도 기절해서 의자 밑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성우는 다급하게 비상벨을 눌러서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순간 의자 밑으로 끌려 들어가던 아이들의 구속이 풀리고 객실에 불이 켜지며 진짜 안내원 언니가 무슨 일이냐며 들어옵니다. 언니는 많이 놀란 것 같다며 같이 가자고 하면서 손을 내미는데 투명한 언니의 손에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놀라는 아이들. 불이 나게 도망쳐보지만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막아서고 결국 아이들은 기절하고 맙니다. 그 후 승무원 아저씨가 깨워서 아이들은 깨어나게 되는데 기차가 이미 서울에 도착했다고 하는 아저씨. 의문의 기차에서 내린 자두는 갑판대에서 신문을 보고 놀라는데 6년 전 기차의 화재 사고에 대한 기사가 쓰여 있습니다. 당시 10번 칸에 있던 승무원 2명과 승객 1명이 사망했고 사망한 승객의 동생은 누나의 희생으로 목숨을 구했다고 하는데 큰 부상 없이 병원 치료 후 퇴원했지만 지금은 실종 상태라는 기사죠. 그 후 기차는 다음 목적지를 향해서 출발하고 자두는 기차 안을 보는데 기차 속에선 죽은 누나와 실종된 동생이 서로를 보며 웃고 있습니다. 목숨을 구했다던 동생은 퇴원 후 누나를 보기 위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그리고 같이 가자고 하던 승무원 귀신은 아이들을 죽이려고 한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